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세타 지산 전장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노후차든 신차든, 신차는 뭐 애프터 서비스로 가시면 되는 건데, AS가 공교롭게 딱 끝났는데 엔진에도 문제가 없고 미션에도 문제가 없고, 근데 평소보다 출력이 떨어지고 차가 잘 안 나간다. 그러면 뭐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흡기에 도독공기 누설이라는 걸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차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뭐 알면 여러분들도 유튜브 하고 있겠죠. 그죠? 자, 도독공기 중에 대표적인 게 모든 차량 에어 엘리먼트 에어클리너라고 그러죠? 이 호스, 이런 그 흡기 인테이크 쪽 크랙,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필드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는 4기통 짜리고 흡기 건 아니고 배기 겁니다. 근데 흡기 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흡기에 이런 메탈 가스켓이 있거나 마분지처럼 그 종이로 된 그런 가스켓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흡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미세하게 이게 뭐 녹이 나거나 미세하게 금이 같은 거죠. 크랙이 가갖고 도둑공기가 들어가서 시동이 꺼지고 그리고 출력이 떨어진다. 뒤에서 당기는 느낌 나고. 물론 시동은 안 꺼지더라도 갑자기 차가 힘이 없어진다. 와, 언덕길에서 내차 배기량도 큰데 막잘 치고 올라갔는데 안 나간다. 엔진 미션 뭐다 확인했다. 아무 이상 없다. 연료 점화 개통 아무 이상 없다. 그러면 공기가 누설되는 거, 도둑 공기가 누설되는 거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자, 이런 애들은 어디에 있냐면, 물론 얘는 6기통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테이크를 보시면 얘가 조립이 돼 있죠? 이 사이에도 있고, 이렇게 이 플라스틱과 이 줌을 요런데 요런 틀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3기통이지만 6기통짜리라 그렇지만 4기통이라면 여기가 4개가 있겠죠? 엔진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요 부분이 있는데 확인을 해야 된다. 요런데 사이. 근데 뭘로 확인을 하냐? 가정에 여러분들 다리미질하죠? 다리미질하면 물을 뿌려야 되죠? 이거는 지금 제가 물이 없어서 그냥 레자악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자악스, 이건 물입니다, 물. 이렇게 살짝 뿌려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에어가 새겠죠? 그죠? 에어가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새면, 시동이 걸려있을 때. 그래서 그거는 육안으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엔진 후드커버 열고, 엔진 후드커버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반드시 이렇게 탈거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것도 없다. 자, 그러면 이런 시중에 방청윤활제 WD 같은 걸 이렇게 찌 뿌려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둑공기가 누설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거가 운전자에게 굉장히 짜증을 나게 하고 굉장히 화를 나게 합니다. 그죠? 여기 카센터 가도 잡기가 힘들고, 저기 카센터 가서도 잡기가 힘들고, 왜못 잡는지 아십니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아주 미세하게 누설이 되면은 여러분들 잡기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고 RPM 회전도 시켜보고 저 RPM 회전도 시켜보고 시운전도 나가보고 하다못해 뭐 머플러 촉매가 어디가 깨졌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그래서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하죠?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빨리 고쳐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조르지 마시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 해당 정비업소에 차를 맡겨 놓으시고,
고칠 때까지 여유 갖고 좀 잡아줘라. 그러면 다 잡습니다. 대한민국에 유능하신 정비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전세계 기능올림픽 20몇 연패를 한 나라인데, 그죠? 그런 나라에 훌륭한, 우수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고치는 게 아니라, 실제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면서 공부하면서 좋은 자격증 더 딸라고 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찾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하신 정비사분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A급, B급, C급이라고 그러는데 A급, B급, C급 답을 모르면 못 잡습니다. 제가 36년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압니까? 차가 딱 이렇게 입고가 되면은, 아,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사장님 답이 뭐야? 아니 본넷을 열지도 않고 저는 점검도 안 했는데 제가 답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도 아니고, 그죠? 그 얘기 한 1억만 번도 더 들었을 겁니다. 20살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질이 급하다. 그래서 뭐든지 천천히, 슬로우, 특히 자동차는 생명을 다루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루죠. 그죠? 여러분 브레이크 개통 아니면 타이어 터진다고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40, 150km 만약에 이렇게 주행했다. 차 전복이 되거나 가드레일 받거나 중앙선 넘어가거나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들 차는요 기계이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됩니다. 본인이 모르겠으면 정비사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래서 차량을 정비하고 또 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불신하지 말고 뭐든지 찾다 보면 항상 옥석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좋은 분들, 카푸스, 뭐 블렌즈, 기아큐, 뭐 쉐보레, 쌍용 뭐 많지 않습니까? 외제차까지. 그래서 그런 데에서 잘 정비를 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다? 엔진, 미션, 뭐 머플러, 배기 쪽이죠. 아무 이상 없을 때, 전기계통, 흡기계통 아무 이상 없을 때, 평소보다 출력이 팍 떨어졌다, 잘 안 나간다, 가끔 시동도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런 도독공기 누설, 흡기 가스켓 확인해라. 그 중에 하나는 뭐다? 이런 기본, 기초 에어 엘리먼트부터 확인해라. 이런 호수 찢어진 차들 많습니다. 이렇게 주름진 부분에, 그런데 풀려 있는지 그런 거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한다? 물을 뿌려보거나 방청 윤활제, 가스켓 사이 같은데 이런 데 뿌려보면 된다. 이해가 다 되시죠? 충분히. 자, 여러분들 어느 운전자나 요만한 한 가지가 좀 짜증이 나고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빡치고 화내지 마시고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누가? 사람이 잡습니다.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도 수술을 하는데 아 이거 기계 이거 수술 못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뭐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충만하게 아주 다 성공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미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 키포인트로 가르쳐드린 도둑공기, 흙기, 누설 아주 웃기게 잡는 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이거 사실 진짜 쉽게 잡을 수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게 요겁니다. 뭐다? 항상 음식이나 인수를 베푸는 의사선생님처럼 정성이 가득하면 된다. 뭐다? 정성.
내가 정성을 포기하면 고객은 다른 데 간다. 그래서 항상 오늘도 이 시간에 열심히 카센터 사장님들, 기사님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아시겠죠?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여러분들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때까지 유행성 괴질 조심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손 항상 잘 닦고 입 청결하게 하시고. 아시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